재물은 상승과 운명에 전환할 수 있는 5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토끼띠 운세를 준비하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9년 김효생 토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한 마리라도 잘 잡으십시오. 5월에는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일도 하면서 사랑도 해야 하고 몸도 바쁘고 마음도 혼잡한데요. 체력이 후달려서 죽도 밥도 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의 흐름은 좋으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폐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장사가 잘 될 때 그만두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장사가 잘 될 때에 남주기 아까워서 꼭 붙들고 있는데요. 막상 장사가 안 돼서 팔려고 내놓으면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출이 괜찮게 나올 때 손을 떼시면요, 오히려 득이 될 겁니다. 이어서 1987년 정묘생 토끼띠는 팔동지를 옮기시면 좋습니다. 이유는요, 이 정리정돈과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또 새로운 곳에 발을 들이면 길한 운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자잘한 변화가 이어져서 안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예 큰 변화를 줘버리는 게 추후에도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5월이 좋겠는데요. 만약 이사를 하신다면 당연히 손 없는 날을 선호할 겁니다. 5월 중에 손 없는 날은 딱 5일뿐입니다. 7일, 16일, 17일, 26일, 27일뿐인데요. 이사를 할 때는 항상 나와 내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지 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 다 이사하는 날은 이사 비용도 비싸지니까 잘 고려를 해보셔야겠지요. 또한 집과 물건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흉한 기운만 주는 사람은 떠나보내고 함께 있을 때 이 좋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만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운은요, 책임이 무거워지나 그만큼 보상이 따르는 것을 보니 감투를 쓰실 수도 있겠는데요.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안을 받으시면은 나와 어울리는 자리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전운은 이 셀 틈이 없이 탄탄한데요. 시비수가 섞여 있어서 흠이 됩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어서 1975년 을묘생 토끼띠는요, 황금 토끼가 됩니다. 토끼띠는 대체로 5월에 돈 냄새가 강해지는데요. 특히 을묘생은 5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금전운이 좋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문서 이동이 많으니 계약서를 쓸 일이 종종 있을 것 같은데요. 검은 머리 짐승, 사람만 조심하시면 크게 위험이 될 것 없습니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마음 주지 마십시오. 매사에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면요, 스스로 황금 토끼가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길한 운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관계 이성운인데요. 미혼인 분들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지만요, 기혼자는 여자 혹은 남자 때문에 망신을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을 두고 농담을 하거나 뒷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함께 술자리에 어울리시거나 과음을 하시면요, 속된 말로 쪽팔 일이 생길 테니 자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63년 개묘생 토끼띠는 떡 하나를 주면 떡 세 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운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득이 되는데요, 특히 봉사활동, 사회적인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라면 물질적인 보상도 받고 또 표창을 받는 명예도 드높일 수 있습니다. 또 5월에는 본업에서도 나의 성과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내 이름으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운입니다. 재물운은 당연히 좋으니까 지나치게 확장을 꾀하거나 과욕을 부리지만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금전운은 오롯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운보다 더 좋은 운이 있습니다. 5월은 자녀의 결혼운이 좋은데요, 자녀가 교제하고 있는 짝이 있다면 5월에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매도 아주 좋으니까요, 자녀가 싱글이라면 부모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1년 신묘생 토끼띠는요, 문서를 쥐고 이 천하를 흔들게 되는 시기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문서운이 크게 발동을 합니다. 종이 한 장 때문에 앞으로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미리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려하실 점은 갑진년에는 자손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움직이시면 5월이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유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 운입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오히려 악수를 두기 쉬운데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내 선택에 자신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시는 건강운을 보면은요,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허리와 고관절에 통증이 생길 수는 있는데요, 평소에 관리하시면 큰 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시고 활동하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은데요, 생전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시면 탈이 나니까요, 땀이 말랑말랑 할 정도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띠 운세를 비롯 나머지 띠들의 5월 운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항상 덕을 많이 쌓고 부지런한 토끼띠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음 영상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